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한 살 더 많은 엄앵난이 사실상 은퇴 상태라 현 시점 최고령 현역 여배우인 김영옥은 1937년생으로 일제강점기 경기도 경성부에서 태어난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김영옥은 14살이 되던 해 6.25 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21살, 18살인 오빠 둘이서 인민군 징집을 피하기 위해 집 천장 위에 숨어 지냈다가 연세대 영문과 2학년이던 오빠 김영환 씨는 가족에게 학교에 다녀온다는 마지막 말 이후로 소식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학교에 안 나오면 제적된다는 얘기에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로 간 뒤 징집된 큰오빠는 북한인민군으로 작은오빠는 국군으로 참전하면서 형제가 서로 총대를 매서 싸우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사연처럼 되어버렸죠. 멀리서 인민군이 되어버린 큰오빠를 훔쳐보다가 이후 분단이 되면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다가 남북이상가족 명단에서 생사를 알았고 남겨진 자식들을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작고하신 지 11년이 지난 200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연락이 와서 기적적으로 당시 70세의 큰 오빠와 자매들을 50여 년 만에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생사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한 김영옥은 수재였던 큰 오빠처럼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성우 출신으로 1959년 춘천방송국 공채 성우로 시작해 1960년 CBS 기독교방송 공채 6기 성우로 재입사한 후 1년 후 1961년 MBC 문화방송 1기 공채 성우로 정식 데뷔한 능력자로 만화 로봇 태권 브이 후니, 마징가 Z 쇠돌이,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목소리 주인공이 바로 김영옥 성우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첫 방송부터 어머니를 연기했던 그녀는 영국에서는 28세, TV 드라마에서는 31세 등 젊은 시절부터 할머니 연기를 시작해 9살 연하인 노주연이 아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자신보다 연상인 신고 이순재가 아들 역을 맡기도 했다고 하죠. 환갑도 되기 전인 1996년 MBC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선 치매 노인 역할로 동년배 주현과 나문희가 아들과 며느리 역할을 하기도 했던 그녀는 이후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이시베리아 벌판에서로 시작되는 속사포 대사로 할미넴으로 불리며 젊은 층에게도 큰 사랑을 받게 되죠. 최근 예능에서 촌철살인의 애드립으로 늦은 나이에도 각광을 받고 있는 배우 김영옥 남편은 전 KBS 아나운서 출신인 김영길로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아나운서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 친구로 지내다 이후 나란히 아나운서가 되며 20대 젊은 나이에 결혼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한 달 만에 남편을 군대 3년을 보내면서 시작되는 결혼과 가정사가 무척 참담합니다. 김영옥은 그동안 잠시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남편이 정년 퇴임할 때까지 묵묵히 계속 일하며 배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84세인 김영옥은 90살에 이혼하고 싶다고 발언하며 24살 나이에 그와의 결혼 생활 60년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영옥은 과거 방송에서도 김영길 전 KBS 아나운서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은 바 있는데 당시 함께 출연했던 김수미가 유일하게 이혼 안 한 여배우 독한 여자라고 말하자 금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죽도록 참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웃음으로 넘기는 분위기의 김영옥은 어떤 때는 그냥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빵 해버리고 싶은 게 있다며 청중의 웃음기를 삭힌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은데 2021년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한 김영옥은 4명의 남자 진행자 중에 남편 닮아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탁재훈을 뽑았습니다. 탁재훈이 왜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셨냐고 묻자 김영옥은 남편 인물이 좋다고 옆에서 너무 부추기는데 자신은 얼굴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었다고 짚고는 책임감이 없는 게 탁재훈과 비슷하다며 책임감이 강한데 그렇게 놀기 좋아할 수 없다고 비꼬며 일침을 날렸죠. 또 남편이 가장 크게 실수한 것, 사고 친 것 하나씩만 말해 달라는 질문에 바람아 불지 마라고 노래를 부르며 남편의 외도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는데요. 우리 나이 돼봐라 그런 거 다 참고 사는 거지라며 묻어난 척은 하지만 37살까지 아이 셋 낳고 너무 바쁘게 살아 제대로 하늘 올려다보며 감상 한번 못해봤다던 김영옥의 인생이 참 덧없습니다. 김영옥은 결혼 생활을 묻는 질문에 왜 물어보냐면서 62년 됐다고 말하며 이제는 그냥 친구 같다며 남편과 관계를 살짝 내비추고는 마지막 키스에 대한 질문에는 몰라 키스는 일찍이 안 한다. 한창 좋을 때 그러다 그 다음엔 키스가 아니다라고 답했죠.
각방 쓰냐라는 질문에는 70세까지 그래도 한 방에 침대는 트윈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 각방을 쓰니 남자도 좋아한다라며 시니컬한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는 김영옥은 이혼에 대해 수천 번씩 생각했다면서 집을 나와 일주일 동안 동생 집에 가 있던 적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과거 딸이 출산을 하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던 시절 남편이 불만을 토로한 일을 공개했는데 당시 남편 김영길은 딸이 한 달 넘도록 머물자 불편하니 당장 내보내라며 차갑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방송국에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 넌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소리쳤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바람까지 피우는 남편이 딸에게까지 냉정한 모습을 보인 에피소드에서 짐작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배우 아닌 어머니 김영옥이 이 일을 가슴에 담아둔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옥은 일남일녀를 덮고 두 명 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까지 가며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긴 첫 외손주를 노구에 돌봐왔습니다. 김영옥의 외손자는 지금 32살로 사고 난 지 5년이 됐는데요. 대포차에 면허도 없던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까지 침범해 택시를 잡고 있는 외손자를 친 것으로 한순간에 27 건강한 아들이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장애인이 되자 김영옥의 딸마저 쓰러진 것이었죠. 천만다행으로 외손자는 이후 의식을 회복해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만큼 좋아졌는데 바로 그 손자가 태어나 친정에서 몸조리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남편이 얼굴을 붉힌 일이 두고두고 가슴에 박혔을 터입니다. 김영옥은 자신이 버텨야 외손주를 챙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 90세가 되었을 때 이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90살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보기 싫을 때가 너무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딸 보기도 싫어했던 남편이 장애인이 된 외손주를 어떻게 대할까 굳이 안 보아도 뻔한데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이혼할 힘도 없어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살고 있다는 김영옥 씨의 모습이 짠합니다. 60여 년이 넘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말 못할 고민과 슬픔이 얼마나 많을지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김영옥은 남편과의 열애 시절이나 개인사를 농담처럼 이야기하며 자신은 첫 연애 상대와 결혼을 했지만 여기저기 작업을 걸던 남편에게 내가 걸린 듯하다라고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대학 시절 아나운서였던 남편을 만난 것을 빗대어 나는 까져서 맞선이 아닌 연애로 결혼을 했다고 자주 섞인 말을 하는가 하면 맞선을 보지 못한 것이 한이다라며 웃음을 유발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웃을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84세의 대한민국이 다 아는 배우의 버킷리스트가 무려 남편과 헤어지기라니 아무리 장난처럼 90살 되면 헤어져야지 하며 농담처럼 받아쳐도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점디 젊은 외손주가 한순간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것에 이어 딸까지 충격으로 쓰러지는 것을 감내해야 했던 늙은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포옹하는 것이 인사라는 김영길은 젊은 시절 전원주가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무안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방송차 만난 전원주는 김영길을 끌어안으면서 항상 멋지시고 인간적이신 형부라며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김영옥은 남의 떡이라 멋있어 보이는 것이라고 디스하고 남편이 나가자 삼시세끼 집에서 밥 먹는 삼식이라고 우스갯소리를 섞어 미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과연 할미넴 김영옥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김영옥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덕에 성덕이 된 김영옥은 2021년 KBS 1TV 브루의 명곡 2021 명품 배우 특집으로 출연했다가 스페셜 MC로 나선 트로트 가수 이찬원을 만나 얼굴에 미소 가득 20대 꽃청춘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영옥은 보석 같아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귀에서 그렇다라며 노래도 뛰어나지만 다른 재주도 많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이찬원을 향한 애정공세와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김영옥은 최근 인기작으로 불리는 작품에 모두 나온 것에 대해 동업자들에게 미안하다라며 특히 오징어 게임은 이정재 어머니 역으로 어부지리로 얻었다며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위선양이 될 정도여서 놀라웠다고 말하며 좀 쉬어야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대본을 보면 어머 이 배역은 나야라고 생각한다라며 천상 배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촬영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일상이 노래 그 자체지만 다만 박자는 못 맞춘다고 너스레를 떨다가도 목소리가 곱다는 이찬원의 말에 행복함이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인 김영옥은 이명웅과 이찬원의 팬으로 앞으로 버는 돈을 바치겠다고 나서며 흠뻑 빠졌는데요.
여배우 특유의 화세가 없는 평범한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으로 거부감이 없는 연기를 보이는 대배우로 욕마저도 정감이 있는 김영욱 씨죠. 아픔을 꽁꽁 감추지만 말고 가끔 할미냄이 되어 스트레스도 풀고 웃음도 주시며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어주셨으면 합니다.